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외신 기자들이 초청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프레스센터에서. 여기에서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잠깐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들어보시죠. Five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, as of course you know. This raises a question. Are you, Lee Jae-myung, a dangerous man? 워싱턴 타임스의 앤드류입니다.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.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. 자,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다섯 분이 이렇게 뭐 돌아가신 것과 관련해서 그 질문이 나왔죠. 그러자 이 대표는 주변 분들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. 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예,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스스로 자청해서 외신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.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싶어서 장을 만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역공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허허. 질문들의 내용을 보면 뭐 측근 5명 사망한 사는 걸 들면서 외신 기자가 야당 당대표한테 직설로 Are you a dangerous man? 오.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냐? 네, 이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그냥 웃어서 넘기는 거였거든요.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화를 냈어야 될 질문입니다. 예. 일국의 야당 당대표한테 Are you a dangerous man? 이런 질문은 굉장히 선을 넘는 질문이죠.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웃어 넘기고 변명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. 저는 이게 야당으로서 여당의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거 외교 정책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잘못한 것들 지적해야 되는 게 야당의 역할이 맞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. 이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이 메시지를 발신하는 화자, 이 메신저가 오염돼 버리면 그 메시지의 힘을 잃어버린다. 우리 외신 기자들의 관심이 이재명 당대표가 한일 외교, 한미 외교를 어떻게 보냐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과연 당신이 이 정도 도덕적 자격으로 이 정도 법적인 구설수를 갖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야당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이 질문했다고 보거든요. 예, 예.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외신 기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발언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이 과정을 봐서 아무래도 정말 이 외신 기자회견을 끝나고 나가는 외신 기자들 그런 단체방에 있었으면 도대체 뭐라고 평가했을까? 술 한잔 하러 갈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그 발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? 정말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 그런 망신살을 당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. 네. 자, 어제 이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잠깐만요. 이게 어느 기자였죠? 한 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. 아니 이재명 대표님 뭐 성남 FC 대장동권으로 재판에 넘겨지셨는데 기소가 되셨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.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수치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저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다른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 한번 당할까 말까 한 검찰의 또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339번을 당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.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? 좀 그렇습니다. 집안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데 우리 질문을 하나씩만 할까요? 지금 청문회 하는 기분입니다. 네, 뭐 청문회 하는 기분입니다. 이렇게까지 이제 목소리가 나왔는데
김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? 그러니까 수치스럽죠. 국민으로서 정말 수치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외신 기자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혐의 멀리 갈 것도 없어요. 사실 법인카드 같은 거 이렇게 유용해서 초밥 사 먹고 한 이 정도만 가지고도 선진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어떤 이런 사람이 공직에 있을 수 있지, 선출직에 있을 수 있지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인데 어마어마한 혐의가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아직도 제1야당의 대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외신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만드는 이 상황 자체가 국민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. 압수수색 얘기 계속하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어쨌든 발부해 준 거잖아요. 지금 네. 법원을 비난하는 건가요? 지금 검찰이 그냥 작심하고 아무 때나 이재명 집에 가가지고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.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가지고 수색을 한 건데 계속 이걸 검찰의 잘못이다, 검찰의 독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. 사실 제가 어제 그 외신들이 한 질문 중에서 보도가 많이 안 됐는데 네. 그 주목했던 건 트럼프의 기소에 대해서도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느냐?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, 외신이.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정치적 기소라고 이재명 대표님 생각하십니까? 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거죠? 전 그 질문이 가장 창피했던 게 지금 네. 트럼프의 화법이 똑같거든요. 트럼프가 정치적 기소다. 이건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것이고 아하.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. 저는 이 반응이 우리나라에서 보던 거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혹시 트럼프가 참조를 했나?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. 어허. 이렇다면은 지금 검수완박을 미국에 수출해야 될 입장이에요. 지금 상황이에요. 어허. 이런 질문을 받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. 지금 본인 수치스러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. 예, 근데 구자룡 변호사님,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나에 대한 압수수색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 것만 해도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합니다. 339번을 했습니다. 이렇게 많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과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 사실에 부합하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? 아니면 다소 과장된 주장인 겁니까? 어떻게 보세요? 전혀 사실이 아니죠. 아, 그래요? 물적 증거가 없다면 이재명 대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가서 기각받아 왔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? 지금 아. 법원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비판해요. 그리고 법원에서 심사하는 영장실질심사는 극구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방탄 쳤어요. 이게 법원을 믿는 태도인가요?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가지고 증거 수집된 그 구속영장 청구서 제가 173페이지 몇 번 읽어봤는데 증거가 굉장히 잘 수집돼 있어요. 아, 그리고 아까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한 몸이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. 네. 그게 유동규 씨하고 관련된 사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닮음꼴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다 등장해요. 왜냐하면 성남 FC 사건은 유동규 본부장이랑 상관없잖아요. 거기서 회사하고 딜을 해가지고 뇌물 줘라, 금액은 어떻게 하자, 나눠서 하자. 이 협상 정진상 실장이 했고 각 기업체의 내부 회의 자료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. 이게 다 물적 자료인데 이런 거 싹 빼고 압수수색 나왔는데 아무것도 물적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건 사실상 국민 속이는 거죠. 그렇게 자신 있고 정말 물적 증거 없었으면 영장실질심사 못 갈 이유가 없었죠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뭐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재판, 뭐 이런 것들은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니까 뭐 혐의가 유죄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오늘 또 네 분의 패널 분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또 패널 분들의 개인 의견, 개인 주장 뭐 이런 것들을 주셨으니까. 그런 것들 감안해서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만나보시죠.